This video is intended for WHO, CDC officials, and anyone who feels threatened by the coronavirus. Hopefully many viewers watch this.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환자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말라. 말이 되냐?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게? 미친 거야. 나는 미쳤어. 안녕하세요. 지인지병원 성룡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이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던 시점에 환자분들과 직원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들 중에 약간 미진한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한 것들이 있어서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보충하고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가 워낙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제안할 것들이라든지 미국 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에는 인터넷 북어부 크리티컬 케어라는 곳에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전파는 커다란 비말에 의해서 주로 전파가 되고 병원에서 흔히 쓰는 의료용 마스크 이러한 서지컬 타입 마스크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은 다 이곳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손 씻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가 마스크에 대해서 당신이 아프다면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아프지 않다면 환자가 아니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마스크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환자가 아닌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WHO에서도 처음부터 이 우한폐렴 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마스크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그러한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내용에서도 손 씻기만 나올 뿐이지 놀랍게도 마스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환자만 마스크를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스크를 쓴 사람은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기 걸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환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되지 않은 일반인은 마스크를 쓰지 말란 얘기인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실제로 코로나 19 확산을 못 막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증상 감염자가 전파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20대 30대의 젊은 친구들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열이나 기침이나 어떠한 증상도 없습니다. 피곤함조차 못 느껴요. 실제로 높은 전파율을 가진 환자들이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CT를 찍어보면 양쪽 CT 폐가 상당히 바이러스에 감염이 진행돼서 이미 상당히 심각한 폐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런 환자들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무증상이니까 본인은 환자가 아니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침을 튀기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증상이 없는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말라.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전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한 사람이 몇 명을 평균적으로 전파를 하는지 R0라고 하는데 일본 내 이제 그 유럽 크루즈 선에서 경우를 보면 무려 한 사람이 전파시키는 수가 15명까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 놀라운 전파력에 있습니다. 굉장히 활동력이 높은 10대에서 30대 환자의 상당수가 무증상 감염 및 전파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건강한 사람 중에서도 사망하는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0.1%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빈도나 아니면 노출된 바이러스의 양이 상당히 많이 몸에 그러니까 초기에 바이러스가 아주 소량이 아니라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경우에 바로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 마스크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게 중국 최초로 우한 바이러스 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리원양이라는 중국인 의사분이세요. 이분이 최초로 이거를 알리게 된 게 작년 12월 8일에 우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30일에 친구들에게 수산시장에서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가 다량으로 발생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그리고 1월 8일에 리원양이라는 중국 의사분이 환자를 한 명, 안과 환자를 봤는데 그 환자가 열이 나고 폐렴 증상을 보이고 이게 신종 폐렴이 아닐까 해서 검사를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딱 이틀 지나서 리원양 의사 자신도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진행이 빠릅니다. 이때까지 리원양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어요. 그리고서 병원에 문의를 했지만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틀 후 폐를 CT를 찍어봤는데 바이러스성 폐렴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분의 의사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초로 거의 발견하고 그 환자를 봄으로 해서 사망까지. 젊은 분이세요. 30대. 젊고 건강하신 분인데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코로나19 환자를 접촉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WHO에서 결국은 손소독과 마스크 중에 마스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 마스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별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스크는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얘기인지. 한마디로 마스크를 제대로 못 쓰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WHO나 질병관리본부는 일반인이 마스크를 잘 쓸 수 있게 교육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일반인이 잘 몰라서 못 쓰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약사분도 코를 내놓고 쓰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일반인은 쓰지 않아도 된다. 나 마스크를 낭비만 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방법을 홍보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와 WHO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하는 마스크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가 아닌 사람은 쓸 필요가 없다. 아껴야 된다. 아니,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환자가 발견이 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두 달 넘는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정부에서 나서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직무유기죠. 할 일을 안 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마스크 양이 부족해서 쓰지 말라. 이게 말이 돼. 지금 중국에서는 하루에 1억 장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합니다. 그렇게 생산량을 늘리는데 2주 걸렸어요. 2주. 대만의 경우 원래 300만 장 정도 생산하던 곳이 2주에서 3주 만에 1300만 장을 생산하고 있어요. 한국 역시 마찬가지고 생산량을 1000만 장 이상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떠나서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1000 마스크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의료용 마스크가 이런 마스크와 일반적인 환경,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를 접했을 때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를 막아준다라고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스크의 원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전염을 방지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 서지컬 마스크를 언제 쓰냐면 바로 수술할 때 씁니다. 예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술을 한다고 치면 제가 수술을 하는데 환자의 수술 부위에 제가 말을 할 때마다 계속 침이 튀잖아요. 숨 쉴 때마다 침이 튀고 비말이 튐으로 해서 환자의 수술 부위에 감염을 일으켜요. 그걸 막기 위한 마스크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이 마스크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황사, 미세먼지, 굉장히 작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마스크예요, 이거. 당연히 이게 이거보다 더 차단 정도는 높지만 바이러스를 막는 데는
그러니까 비말 감염, 침 튀는 거를 막는 데는 이거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보고에 따르면 이렇게 마스크 하나만 쓴 것보다 서지컬 마스크와 안경을 같이 쓴 경우가 더 오히려 차단력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바이러스 침이 눈으로 튀게 되면 눈을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N95라든지 이러한 좋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고요. 서지컬 마스크로도 똑같이 바이러스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면 마스크예요. 지금 마스크가 부족해서 미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면 마스크나 천 마스크로 과거에 수술을 다 했어요. 이러한 필터가 달려있는 서지컬 마스크를 사용한 지는 저도 금 10년이 안 됐어요. 10년 전 이전에는 모든 큰 병원에서 수술할 때 다 이 마스크로 침 튀는 걸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스크도 충분히 바이러스 감염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느냐? 집에 있는 옷, 면으로 되어 있는 옷 중에 잘 잘라서 만들어도 돼요. 반드시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이 아니라 한국 인터넷을 찾아보면 굉장히 마스크 제작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보고 따라서 만드시면 돼요. 집에서 다. 이렇게 집에서 여러 가지 마스크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제가 유튜브 글에 링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마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일부 의견에는 에어로졸 형태의 바이러스도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대로 된 마스크를 써야지 이러한 천 마스크는 소용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수술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술을 하는 의사와 이러한 마스크를 쓰고 하는 의사와의 감염, 침이 튈 확률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수백 배 차이 납니다. 수백 배. 안 쓰는 거는 1이고요. 이거는 200분의 1, 500분의 1. 그럼 안 쓰란 얘기. 말이 안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전파 확률을 수백 분의 1로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나온 논문입니다. 우한시에서 의료진의 마스크를 검사를 해본 결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465배나 감염 위험이 더 높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게 꼭 N95만이 아니고요. 다른 논문을 보면 이 마스크와 이 마스크 사이에 예방 효과 차이가 전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논문으로 입증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아무리 낮아도 수백 분의 1의 확률로 전염성을 낮춰줍니다. 마스크가 부족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아주 잘못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역에 대표적인 성공한 나라들이 보게 되면 공통점은 전 국민이 다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에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스크를 오래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환자를 보는 의사가 아니면 대부분 재사용으로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게 권장됩니다. 이 마스크의 원리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가장 큰 원리는 정전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정전기력이 없어져서 마스크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침 튀는 바이러스는 충분히 막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친 튬이 여기에 묻어 있어서 여기를 만질 때 내 손에 감염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WHO와 미국 CDC에서 마스크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그거는 이 부분을 만지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적으로 자외선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소독하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컵을 소독하는 장치들, 이걸로도 마스크 소독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살균 등이라든지 LED 등을 이용해서 저런 장치를 살 수 없을 경우에는 충분히 마스크 소독이 가능합니다. 여러 장치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주기적으로 소독해서 쓰게 된다면 충분히 마스크를 오랜 기간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빨아 쓰게 되면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스크를 끼는 이유는 누가 환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면 마스크 만들 때 집에서 만들 거면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걸 쓰고 내가 기침을 했을 때 침이 바깥으로 튀느냐 안 튀느냐. 안 튄다면 충분히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스크는 되도록이면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서 양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되면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도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마스크를 쓰게 되면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틈새로 들어온 작은 양의 에어로졸에 감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망 확률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안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미국 전 국민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첫 마스크라도 사용해서 본인의 감염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확률을 낮출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행정부에서는 빨리 이러한 마스크, 환자나 병원에서 쓸 수 있는 마스크를 빨리 생산 라인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수입을 대량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처를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